아유, 뭐 하러 힘들게 운동하냐? 이거 다이어트 식단하면 살 빠지는데. 뭐래, 돼지가. 그렇게 식단만 하면 잘안 빠져. 뭔 소리야? 운동 안 하고 식단만 하면 살 빠져. 네가 그러니까 살이 쪘지. 아유, 운동보다 식단이 먼저지. 뭔 소리야? 식단보다 운동이지. 식단, 운동, 식단, 운동, 식단. 운동. 뭐가 뭐가 먼저지? 먼저지? 운동 독학 누구나 쉽고 전문적으로. 안녕하세요, 피플리 문석규입니다. 이번 시간에 저희 영양사 지윤님과 함께 식단과 운동 중둘중 하나만 해야 한다면 뭐가 더 나을지에 대해서 한번 영양학적으로 그리고 생리학적으로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혜태님, 구독자분들이 운동 안 하고 식단만 하기 대 식단 안 하고 운동만 하기 두개중 하나를 선택해달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대표님이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식단 안 하고 운동만 하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질문이거든요. 운동하는 사람이라면 다들 저랑 똑같이 대답을 할 거예요. 다이어트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운동 없이 식단 조절만으로 빼는 거는 물론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식이 조절로만 살을 빼는 데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분명하게 있어요. 이게 첫 번째로 살이 더잘 찌는 체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고 식단 조절로만 체중 감량을 하게 될 경우에 평소에 사용하는 칼로리보다 식이 칼로리를 줄여서 나오는 잉여 칼로리로 지방을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생존을 위해 필수적으로 소비하는 칼로리와 출퇴근 같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칼로리 값을 더하면 하루에 소비하는 평균 칼로리가 되는 거고, 여기서 하루에 세 끼를 먹는 칼로리를 줄여 그 차이로 살을 빼는 방법이 바로 식이요법 방법이에요. 키 163cm, 뭐 몸무게 58kg인 성인 여성의 하루 소비 칼로리가 한1500 정도라고 가정을 한다면, 음식으로 먹는 칼로리를 1300 이하로 섭취해서 잉여 칼로리를 200칼로리를 태우는 방법이 이런 방식인데, 이런 방식은 사실 뭐 빠르게 눈에 보이는 체중 감량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식사 칼로리를 줄이는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많이 하시는데, 많은 비만 분들이나 근육량이 현저히 낮은 분들, 그리고 식이 조절을 오래 유지한 분들은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면서 다이어트가 끝난 뒤 오히려 이전보다 살이 더 찌게 되는 요요가 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 걸 보셨어요? 뭐 항상 있네. 6kg 빼고 6개월 만에 12kg 빼고. 이러한 식이 다이어트는 분명 어느 정도 감량 지점에서 정체기가 분명히 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더 이상 줄일 수 있는 식이 칼로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굶지 않는 이상. 그래서 58kg인 여성이 하루 섭취 칼로리를 1300칼로리로 잡고 53kg까지 감량을 했으면 체중 감소 속도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운동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안 먹어요. 1000칼로리 미만까지로 내리는 경우가 진짜 많잖아요. 이럴 경우 분명히 당연히 살은 빠지겠지만, 이렇게 낮추는 경우에는 체지방 감량보다는 근 손실이나 아까 말한 수분 손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간과한 채 식이 칼로리를 줄여 추가적인 감량을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근 손실로 일어나고, 이게 근육이 빠지면 당연히 대사량이 저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이 되면 근육이 적은 상태가 되고 오히려 요요가 올 수밖에 없는 몸 상태가 돼버립니다. 두 번째로는 운동을 하지 않고 먹는 양만 줄여 살을 빼면 근육량은 절대 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초과 열량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우리 영양사 선생님, 운동하는 영양사. 왜 그러냐면 근육이 생기는 과정 자체는 일단은 잉여 열량이 있어야 근육을 합성하기 때문에, 식단 조절만 할 경우에 탄수화물, 즉 글리코겐 저장 공간도 늘지가 않아 만약에 정상적인 식사를 다시 돌아갈 경우에 요요가 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근육이 생기면은 근육에 저장할 수 있는 탄수화물, 즉 글리코겐 양을 더 저장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네. 지우님 몇 킬로죠? 저 53.5 정도 돼요. 제가 딱두배 몸무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탄수화물 저장량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지우님은 살이 찌고 저는 안찔수 있는 게, 근육량이 많기 때문에 저는 탄수화물 저장할 수 있고, 만약에 지우님이 저랑 똑같이 먹으면 그 넘치는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전환해서 몸에 저장을 하기 때문에 근육 근육량을 늘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근육세포에 상처를 낸 후에 충분한 영양소 섭취를 꼭 해줘야 근육세포를 재생하고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근성장을 유도하는데, 운동을 하지 않고 막 근육량을 유지한다거나 뭐 뭔가를 먹기만 해서 운동 없이 근육량을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한다고 탄수화물을 아예 제한하고 단백질이나 지방을 많이 포함된 식품들을 섭취하는 분들이 많은데, 많이 보이시죠?
저탄 고지라고 간헐적 단식 고집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스트렝스 운동 하시면서 굳이 필요할까에 대한 의문점이 좀 코칭하면서 들었거든요. 저탄 고지는 진짜 전문가의 감독하에 그 기간과 프로그램을 짜고 하면은 분명히 효과적인 연구가 굉장히 많지만 기간을 못 채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탄수화물 섭취를 적절히 하시면서 운동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영양소 섭취에 불균형이 생기면 우리 몸은 부족한 탄수화물 섭취량을 채우기 위해 단백질을 포도당으로 전환하는 당신생 합성이 일어나는데 인체는 탄수화물을 주된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탄수화물 섭취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막 이런 분들 많잖아요. 탄수화물 대신에 나는 단백질이나 지방을 많이 먹으니까 상관없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사실 우리는 섭취한 영양소를 한 번에 모두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꺼내 쓰는 시스템이 아니고 특히나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체내에 저장될 수 있는 양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해도 소화 흡수가 되지 못한 부분은 지방으로 저장되거나 다시 몸 밖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특히 단백질은 질소가 남기 때문에 그거를 소변으로 많이 배출해야 돼서 뭐 간이나 콩팥이 굉장히 필요해져요. 정리하자면 식단 조절만 해서 살을 빼게 될 경우에는 후반 감량 속도는 빠를 수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체중 감소량은 운동과 식단을 반드시 병행한 그룹에 비해서 그 감량 폭이 크지 않았어요. 사실 어떤 방식으로 체중을 감량하던 간에 우리 몸은 원래대로 되돌아가려는 성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체중을 감량하는 기간에 바뀌었던 생활 습관이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이전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체중 유지가 가능하지만 이후에 1년을 전후해서 감량한 체중의 50%는 다시 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한 가지 영양소를 식단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식이요법이나 섭취하는 총 칼로리를 제한하는 식단은 감량기 이후 지속 가능성이 정말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운동과 식단은 꼭 병행하면서 천천히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좀 건강하게 바꿔나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먹는 양은 어느 정도 조절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먹고 싶은 음식을 모두 참아가면서 하는 다이어트는 결국 욕구 불만을 일으켜서 막 폭식으로 이어지고 그냥 실패해요. 누구나 뭐 3-4개월 빡세게 해서 바디 프로필 다 찍을 수 있지만 그 이유가 유지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일상을 좀 지속할 수 있는 탄단지 비율과 적당히 맛있는 거 먹고 유지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그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셨던 뭐 운동과 식단을 비교해 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식단만으로 살은 뺄 수 있다. 있다. 근데 그 뺄 수 있는 정도가 그렇게 크진 않다. 한계가 있다. 많이 빼봤자 한 5kg다. 만약에 일반 식단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다시 찐다. 그 이유가 잉여 칼로리가 있어야 몸에 저장되어 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과정이 생기는데 그 식이로만 잉여 칼로리를 만들기는 어렵다.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200칼로리 양을 줄여서 먹었다. 네. 그럴 바에야 그냥 원래대로 먹고 운동을 통해 200칼로리 더 태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왜냐면 운동을 하면 결국에 근육량이 생기고 근육량이 생기면 탄수화물 저장량도 생기니까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야. 맞아,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 몸바디가 변하잖아요, 긍정적으로. 그게 최고의 동기부여가 돼서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식단도. 여러분들이 운동을 안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내 지방을 태우는 건 잉여 칼로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식단으로 200칼로리 잉여 칼로리를 만들고 운동으로 200칼로리 또 만들면은 400칼로리 잉여 칼로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단도 하고 운동도 하면 살이 더 빨리 빠지는 거고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좀 더딘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부터 다이어트를 할 때 잉여 칼로리를 식단과 운동에서 두 개를 같이 만든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조금 더 여유도 없고 좀 효율적인 다이어트랑 식단을 구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운동을 할 때 먹는 뭐 영양소나 아니면 운동할 때 체내에서 일어나는 영양소 분해 과정을 스포츠 영양학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지윤쌤 같은 경우에는 영양사 자격증이나 스포츠 영양 코치 라이센스도 있으시잖아요. 네, 운동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네. 제가 이런 내용을 어떻게 알려주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수료증 과정을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영양 생리학 과정을 오픈했기 때문에 이런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랑 어떻게 분해가 되고 어떻게 흡수가 되고 이런 생리학적인 반응을 저희가 WTPA 협회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을 조금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guys. "저는 먹는 거에 비해 많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살이 안 빠져요. 왜 그럴까요? 살은 어떻게 빼는 거예요? 그냥 안 먹고 운동하면 되는 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피플리 WTPA 강사 문나람입니다. 음식 섭취 후 에너지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또 운동할 때 우리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걸까요? WTPA 마스터 VOD 생리학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궁금해하셨던 생리학으로 이해하는 다이어트 전략에 대해 쉽게 풀어드릴 예정이에요. 꼭 필요한 내용만 기초부터 다루기 때문에 운동 전공자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으실 거예요. 한 번쯤 운동에 대해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WTPA 마스터 VOD와 함께 공부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